회의실. 아, 이것도 용도가 최근에 바뀌었어요.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저쪽 서쪽에 있는 서울 놈의 새끼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쳐먹는구나. 나는 생각도 안 해주는구나. 겨울에 이렇게 저쪽에서 눈보라 몰려올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소소슬 마음이 안 생기죠. 그냥 막 하려고 그런 거죠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농사꾼 아들. 농사꾼 아들이면 어차피 자식들도 일을 같이 해야 되는. 그게 참 싫었었죠. 참 이상 그런 것 같아요. 그 좀 어떻게든지 이 동네를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제일 셌던 사람 다시 돌아오게 되겠더라고요. 시골을 싫어했고 농사 짓는 거 싫어했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크게 안 했으면 아마 형이나 누나들처럼 시내에서 살고 있을 텐데. 그렇죠, 아이러니. 네, 좀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하여튼 그 강원도 산골에 실었던 시절에 그 프랑스 소설들이나 시를 읽었을 때는 굉장히 사실 그것보다 굉장히 사실 좀 엄청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그나마 더 농촌을 버티게 해주는 어떠한 그 어떤 힘이 그나마 이렇게 그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. 어느 순간 소설이라는 게 글자라는 게 안 나온다냐. 아, 그러면 뭘 해야 되냐. 연금이 나오는 것도,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.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불안해지는 면도 있고.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갈 데가 집에 있는 밥밖에 없겠죠. 근데 과연 또 그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그 인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고. 그 논 이야기에 보면 이제 뭐 이게 지구의 절벽이다 여기가 뭐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고 하는데 지금하고 조금 뭐 다른 초기의 뭐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처음 왔을 때는 좀 그런 뭐 밀릴 때까지 밀렸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까? 하는 일도 다 안 됐고 막 그 애인도 그때 결국 돈 못 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떠나갔고 집에 달랑 그 남은 돈을 아버지한테 천만 원 가서 남은 돈이 한 200을 갖고 오려는데 그거 한 달 만에 다 떨어졌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앞 미래가 또 뭐가 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고 생각 그런 어떤 전망도 없어 보였고 글을 안 쓰기는 뭐했고 그래서 소설 안 쓰기는 뭐했고 아 그럼 여름이니까 더울 때니까 가볍게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나 쓰자 너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큰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떨꺽 이렇게 예 되어버린 그래서 아, 그 전까지 막 어깨에 힘을 있는 다 주면서 펜이 거의 부서질 듯 했던 그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마치는 또 사는 재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게? 굉장히 시골이 심심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서 영업은
소주 한 병만 주세요. 500 하나 하고 아 술이 안 참도 섞어 먹었어요. 소주 한 병. 네. 자꾸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저는 떠난다 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말 혹시라도 이 동네를 떠나면 이제 아무한테 또 이렇게 그 사는데 말하지 않을 생각이에요. 자꾸 이렇게 사는 이 지역에 있을수록 그 내 사는데 말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별 싹 좋지 않다는 느낌 들어요. 남쪽에 산다. 나만의 산다.